오늘은 도요스에 나와 있습니다. 스키지 시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2018년 9월에 개장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영업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영업한다는 전설의 스시 다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그레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와 있냐면요, 도요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간이요, 5시 20분 정도 된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6시부터 밥을 먹는데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표 받는 줄입니다. 이게 이야, 대박입니다. 스시 다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식당 4층에 위치한 도매상가를 보고 왔는데요, 어마무시한 홈마구로가 반겨주고 있네요. 차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렇게, 요런 거는 보기 드물죠. 횟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로 이렇게 생선을, 어차피 도요스 아니고는 생선을 살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생선을 사고,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식자재로서는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옥상에는 자연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현재 위치입니다. 8시 20분이고요. 여기도 스시집이고. 왜? 거의 다 외국인들입니다. 자, 이것은 타레라고 하는데요, 이곳 실내에서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전동차입니다. 스키지에서 도요스로 이동할 때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경매장 내부도 살짝 볼 수가 있고요. 자, 4시간 기다린 스시 다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마카세 5,000엔. 4시간 웨이팅 후에 겨우 입장하게 되었고요. 여기도 역시 90%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뭔가 춤을 추는 듯한 모습 같죠? 자, 첫 번째는 진한 장국이 나왔습니다. 하이, 참치 뱃살 간장 받았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주도라와 오돌의 중간인 것 같은데요, 눈으로 보는 맛은 완전 합격입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고요. 첫 맛에 놀랐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흰살 광어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샤리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을 굳이 찍어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소금의 톡 쏘는 맛과 광어의 신선한 맛이 잘 어울렸습니다. 촌스럽지 않은 다시의 맛이 아주 잘 스며든 계란말이였습니다. 여기에 오려고 집에서 4시에 나왔습니다. 힘든 모습을 감출 수가 없네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크기의 홈마구로 아까미입니다. 자,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입안에서 아까미의 풍미가 쫙 퍼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복인데요, 일본은 살짝 쪄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복이 부드럽다고 표현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달짝지근한 맛과 전복의 고소함이 살아있는 오늘의 스시였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앞손님에게 집중 모드입니다. 전어회를 꽈배기처럼 꼬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다음은 김메다이 금눈돔입니다. 신메어의 일종인데 조시라는 곳에 김메다이라고 합니다. 기름지고 잘 숙성되어 있어 고소한 맛이 좋았습니다. 살아있어요. 영어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네요. 조개의 비린맛보다는 바다 내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치죠. 사와라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특이하게 갈치 초밥이 나왔는데요. 갈치. 하이. 간장 찍어서.
세트 마지막인데 하나 또 그러세요. 서비스. 이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면요, 일본어 못해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카운터 16석과 테이블 1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우니를 주문했고요. 입안에서 퍼지는 우니의 고소함이 최고였답니다.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9개 하고 하나를 서비스로 주고요. 또 한 점을 또 시켰는데, 야, 이게 과연 이렇게 새벽서부터 와서 먹어도 먹을 정도의, 근데 이 저희 그 아저씨, 그 대장 아저씨 아주 예능적으로 너무 잘하셔. 하여튼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 스시 다이, 스시 다이입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벤트성에 있는 스시도 한번 드셔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안그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Thank you.